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이제 찍거나 편집을 할때 어떤 도구를 쓰냐고 이제 문의가 자주 오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제 영상은 보통 이제 실습을 하는 영상들이죠. 이 컴퓨터의 실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끔 이제 제 얼굴이 나오는 것은 어떠한 이제 멘토 관련된 이제 이런 주제를 할때제 얼굴이 이제 잠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영상을 여기 있는 화면을 녹화를 하는 건데, 캠타시아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캠타시아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곰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들, 이러한 곰캠이나 아니면은 이제 곰과 곰믹스 프로 요두 가지를 좀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좀 가격이 이제 국내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죠. 예,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캠타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화면 녹화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지금은 2018년도 버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한 27만원, 28만원, 예, 그 정도, 예, 합니다. 환율까지 하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개인으로 사용할 때나 아니면은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캠타시아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디지털 대학교 강의를 몇 군데를 합니다. 근데 디지털 대학교에서 보통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실습형으로 이게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론은 이제 거기 대학교에 가서 촬영을 합니다. 이제 얼굴을 직접 이렇게 비춰가지고 촬영을 하고요. 전자칠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근데 이제 실습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방송실 안에서 이렇게 녹화를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녹화를 합니다. 근데 이 대학교에서 보통 사용하는 것이 다 캠타시아로 예, 사용을 합니다. 편집이 좀 쉽죠. 그 다음에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편집하시는 분들도 다른 이제 편집보다도 캠타시아에 더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이제 그타 다른 이제 국내 편집 도구보다는 나중에 이제 인코딩이나 그런 것들이 좀더 지원되는 것도 많고, 이제 화질 같은 경우나 음성 그런 것들도 인코딩이 조금 좋습니다. 이제 화질이 잘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캠타시아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타시아 같은 경우에도 편집이 뭐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이제 프리미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고급자들이요. 예,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리미어보다는 당연히 이제 기능이 거기보다는 적습니다. 편집에 관해서는요.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집 기능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영상 편집, 그냥 이렇게 실습형 화면 실습을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고, 녹화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것들을 이제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이 편집들도 보통 저도 이제 프리미어를 가끔씩 사용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편집할 때는 이 캠타시아로 편집을 합니다. 너무 잘 돼요. 아주 잘 되고, 그 다음에 불러오는 속도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영상 그 인코딩하는 속도나 그런 것들도 너무 이제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편집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얼마나 편집하기 쉬우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속도를 적용을 안한 겁니다. 이게 편집한 후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캡션을 제가 단 것이고요. 아래가 이제 영상인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별도로 이제 회전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도 하면은 이렇게 회전이 바로 되는 것이고요. 다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중간에 자를 때는 여기 선택하고 난 뒤에 바로 이게 자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S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중간에 이제 잘리죠. 예, 바로 이렇게 잘리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적용할 때는 요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속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바로 부분이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여기 이쪽에 현재 보시면 이거는 속도를 지금 현재 적용을 한 상태여 가지고 바로 지금 현재 안 나오고요. 바로
보십시오. 여기 속도를 제가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적용을 하면은 여기에서 8배속, 뭐 2배속, 3배속 이런 식으로 그다음 프레임이나 그다음에 초를 여기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1시간짜리 영상을 이제 약 한 8분 정도로 이제 단축을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션은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쁜 캡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곰 스튜디오나 그런 것들은 유튜버들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편집 도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캡션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캡션에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캡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여기에서 이제 캡션을 이렇게 캡션을 누르면은 캡션들을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캡션들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선택을 하고 바로 이제 캡션을 쓰고 이제 에디팅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캡션에 좀 이쁘게 뭐를 표현하거나 여기다가 효과를 준다거나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캠타시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효과 있게 주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떤 스타일 같은 경우들 요것들 이렇게 먹어 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바로 줄게요. 그 다음에 이런 물음표 이렇게 물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요것도 그렇게 뭐 아주 이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이쁜 애가 아닙니다. 얘는 좀 화면을 그 캡처 영상 우리가 시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만든 편집기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펜 같은 거 있죠. 특히 요거 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올려서 이제 바로 펜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내가 여기다 지우고 싶어요. 이 화면에 이제 얼굴이나 그런 것들을 지우고 싶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난 뒤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저도 많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바로 영상에 이렇게 마스크 처리가 되는 거죠. 마스크 이런 것들은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은 모두 다 이 자리에 이제 마스킹 처리가 이제 다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편해요. 사실 너무 편합니다. 우리가 프리미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다루다 보면은 하나 효과 적용하려면은 굉장히 큰 작업들을 하게 돼요. 저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걸로 작업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퍼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영상을 가지고 내가 요거를 전환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전환을 누르고 싶으면 여기다가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환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몇 배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인코딩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떤 걸 볼까요? 이제 커서 효과가 돼요. 커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그 커서들에 대해서 요거는 이런 영상보다는 우리가 컴퓨터 이 시연 영상 있죠? 이 시연 영상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시킨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요거를 돌아다니는 요 마우스 효과 있죠? 여기다가 제가 영상을 한번 요거를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다가 어떻게 나오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딱딱딱딱 했을 때 이런 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죠?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거 했을 때도 각각 마우스나 아니면 마우스 포인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커서 포인터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모두 다 적용되면은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메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구글 드라이브 이런 데다가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을 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인코딩 기법들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워터마크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도 바로 적용을 해서 영상에다가 이런 워터마크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회사에서
어떤 IT 기술 시연이나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런다면 저는 100% 다 캠타시아를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캠타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기회가 되면은 제가 편집하는 것들 더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강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